첫 번째 목적지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임시정부 건물 앞에 도착해 작고 초라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는데요. 19세기 중반, 상해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거점지가 되면서 혼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1919년 4월, 김구 선생과 이동령 선생 등 40여 명의 요인들이 일제히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이곳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시청각실로 향했습니다. 1층은 접견실과 식당 등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좁은 계단을 올라 마주한 임시정부 건물 2층에는 장식장과 식탁 등 가재도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김구 선생이 집무실 겸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건물 내부가 협소한 탓에 관람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와 묵념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임시정부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임시정부가 언제 처음 세워지게 됐죠? 1919년에 처음 세워졌는데 이곳은 처음에 세워진 1919년에 세워진 곳이 아니고 1926년도에 이동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워졌던 1919년에 세워졌던 첫 번째 임시정부 위치는 정확히 지금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곳은 1926년에 상해에서 또 같은 상해로 이동을 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프랑스 조계지였기 때문에 치외 법권이 적용이 돼서 이제 그런 다른 곳에 그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해의 자리를 잡게 됐고 또 두 번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던 곳이 바로 이 상해입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그런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로 이 상해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세계에 이제 1919년 이후에 많게는 8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개의 임시정부가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 3개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아시는 걸로, 네, 다 아시고 계시죠? 바로 상해에 원래 있었던 곳과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한성에 있던 3개의 임시정부가 합쳐져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임시정부는 약간 다른 노선을 이렇게 가졌었죠. 그래서 상해는 약 이제 외교에서 중심이 된 독립운동을 하게 했었고 처음에 그 단독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발표를 한 곳이 바로 정읍입니다. 정읍에서 그 엄청난 독립자금이 갔었고 그리고 그곳에 그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독립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지켜왔던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런 희생과 삶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조선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독립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시고 재산을 바치시고 정말 그 뜻을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뜻을 지키셨던 그 수많은 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일정을 정말 그런 뜻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우리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자취나 흔적을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상해 임시정부에 왔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아,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을 27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분들 덕분에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큰 어떤 그런 거사를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중국까지 와서 어떤 임시정부를 설립했다는 데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생받던 시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했던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했고요. 저도 언젠가는 애국심이 좀 더 고취되었던 순간,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내용을 실제로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